세 번째 스테이지 때 제가 휴식을 결정했을 때는 수많은 패배와 여러 가지 심적 그리고 외적 고통들이 겹쳐서 하지만 휴식을 취하려고 한국에 왔을 때 더 많은 사건들이 저를 괴롭혔고 저는 그때 프로게이머 생활은 더 이상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심적으로 고생해서 4스테이지 때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데도 전혀 관전하지 않고 그저 제가 회복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팀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이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해주었고 팀을 만들겠다는 팀의 말에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시즌 합류하게 되면서 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저를 압박하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소극적이었는데 밝은 척을 하는 사람이었다던가 양성애자였던 걸 숨기고 있었다던가 그런 비밀들을 저 자신에게 당당해지기 위해서 내려놓고 더욱더 팀원 중 한 명으로서 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시즌에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그 많은 걸 바라지 않고 그냥 댈러스 퓨어리라는 팀의 팀원 중 한 명으로서 시작과 끝을 이 팀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저는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려고 노력했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최고의 팀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